화성FC와 강릉시민축구단의 경기에 화성종합보조구장에서 보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캐스터 강영호입니다. 이어서 강철 감독이 이끄는 화성FC의 라인업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혁 골키퍼, 김경민, 구대엽, 안지호, 김성환, 장영기, 장영우, 김민식, 김성주, 이인규, 조동건 선수가 선발 출전합니다. 이어서 김도근 감독이 이끄는 강릉시민축구단의 라인업 말씀드리겠습니다. 황한준 골키퍼, 지병우, 양기훈, 박선주, 김선태, 이병욱, 유호성, 차승현, 강용석, 백승우, 최남준 선수가 선발 출전합니다. 그 좋은 흐름을 오늘도 이어갈 수 있을지 기대를 하면서 지켜보겠습니다. 이 화성의 홈구장에서 지금 에스코트 선수들이 카메라를 보면서 이제 인사를 해주고 있고요. 그러면서 굉장히 힘들었다라고 했었는데, 그리고 오늘의 심판진과 함께 선수들이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코트 키즈들도 손을 막 잡고서 입장을 하고 있는데, 네, 그리고 오늘의 심판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기창 주심, 송정환, 김정건 부심, 하헌섭 대기심이 고생해 주시겠습니다. 네, 그리고 에스코트 키즈들과 함께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리고 김성주 선수가 굉장히 화이팅 넘치게 같이 한번 이겼습니다. 조동건 선수, 조동건 선수와 보여줄 수 있을지 기대를 하면서, 네, 주심의 휘슬과 함께 양팀의 경기 시작했습니다. 주황색 유니폼의 화성FC가 왼쪽, 하얀색 유니폼의 강릉시민축구단이 오른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번에도 압박, 강릉시민 공을 뺏어왔습니다. 백승호, 그리고 연결되고 최남준 왼쪽 박스 안쪽으로 진입, 최남준 오른발 반대편, 선수가 없습니다. 차승현 다시 뒤쪽, 최남준의 턴, 오른발 슈팅, 수비 맞고 굴절. 캡틴 지병으로 보이는데요. 백승호 선수의 힐킥, 그리고 최남준까지 연결되는 이 과정이 너무나 좋았고요. 선수가 굉장히 많았는데, 여기서 반대편에 좀 세도하는 선수가 있었으면 이번에도 백승우가 준비합니다. 짧게 졌고요. 왼발 크로스 박선주. 오! 김진영 선수가 완전히 속았는데 지금 골대로 들어가면서 쳐냈습니다. 제대로 된 분위기를 잡지 못했었는데, 여기 다시 한번 보시죠. 박선주 선수. 지금 김진영 골키퍼 깜짝 놀랐습니다. 이 선수들이 자신 있는 공격을 시도할 수가 있습니다. 최남준 그리고 백승우 왼쪽 강용석을 받고요. 강용석 박스 안쪽, 강용석 수비 3명, 그리고 그 사이를 뚫어냈습니다. 백승호, 지금은 앞쪽까지 백승호. 다시 한번 뒤쪽 왼발 슈팅, 다시 한번 오른발 슛, 나갔어요. 강릉시민, 네, 지금 강용석 선수 왼쪽에서 엄청난 움직임을 보여줬거든요. 강용석이 여기서 이 수비 3명 사이를 뚫어내는 패스를 줬고요. 백승우 선수 역시나 연결되는 패스, 그 빙글 돌면서 왼쪽에 있는 강용석을 봤는데, 이 다시 한번 여기서 강용석 선수가 왼쪽에 있었군요. 오른발 슈팅, 날카로운 슈팅까지 연결해봤는데, 네, 수비 맞고 나갔다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네, 주심의 휘슬과 함께 양팀의 전반전 0대0의 팽팽한 스코어로 끝이 났습니다. 주심이 시계를 확인하고 있고요. 네, 주심의 휘슬과 함께 양팀의 후반전 시작했습니다. 후반전의 진영을 바꿔서 화면 왼쪽에 강릉시민축구단, 화면 오른쪽에 화성FC가 위치해 있습니다. 두 명의 선수 바로 오른발 날카롭게, 네, 방금은 대포의 같은 슈팅 한 차례 보여줬습니다. 이병욱 선수가 활짝 웃으면서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요. 지금은 정말 대포의 같은 슈팅을 하지만 살짝 높았습니다. 반대편 김경민, 왼쪽 김성주 돌파 왼쪽으로, 그리고 연결됐습니다. 아크쪽 뒤쪽 내줬고요. 왼발 슛, 막았어요. 황한준 슈퍼세이브, 모두를 놀래키는 강력한 왼발 슈팅이 나왔습니다. 와, 지금 뒤로 흘러진 볼 좀 멀지 않을까 싶었는데 발등에 제대로 얹혔습니다. 김승호, 와, 지금 구석으로 제대로 꽂혔는데 그 슈팅을 황한주 골키퍼가 막아냈습니다. 강릉시민의 좋은 수비, 차승현 앞쪽으로 그대로 연결했고요. 2대1 패스 달립니다. 공간을 보면서 오른쪽에 최남준의 오른발 백승호,
연결은 됐습니다. 백승우 뒤쪽 왼발 맞았어요. 김진영. 와, 지금 김진영 선수가 한 번에 저그를 했는데 김도근 감독의 기대 부응할 수 있을지. 김성주 이번엔 반대편을 봤습니다. 그리고 연결됐습니다. 여기서 김승호 날카로운 슈팅볼 중 김승호 왼발로 올라갔습니다. 헤더 들어갔어요. 김혁이 후반 84분 화성FC 김혁이 선제골을 뽑아냈습니다. 네, 김승호와 김혁이 후반에 교체로 들어온 두 선수들 첫 번째 골을 합작해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강철 감독의 이 용병술이 맞아떨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와, 지금은 오른쪽에서 이 김승호 선수가 날카롭게 왼발로 크로스 올라갔고요. 그리고 김혁이 선수 침착하게 머리로 밀어넣었습니다. 와, 스코어 1대0. 이제 화성FC 한 점 앞서 나갑니다. 이 전반전, 후반전, 중반까지만 해도 이 강릉 시민의 주도권이었는데 그때 골을 못 넣고 화성FC 후반 막판 주도권을 잡아서 와, 지금은 완전히 구석을 노리고서 헤딩을 해줬습니다. 김혁이 오늘 선제골의 주인공. 그리고 강릉 시민의 수비를 보면은 지금 완전히 마크를 놓쳤습니다. 네, 그리고 주심의 휘슬과 함께 양팀의 경기, 화성FC와 강릉시민축구단의 경기 1대0의 스코어로 화성FC가 승점 3점을 가져가게 됐습니다.